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들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죠? 2022년 새해 들어서요. 처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바다도 계속 다녔고요. 해리질도 계속 했습니다. 날씨가 동해바다가 피문어 시즌인데요. 많이 좋진 않았잖아요. 지금 제 슬리퍼 신고 앞에 가시는 분은 와 완전 뒤태가 섹시하시고 아이고 뒤태가 너무 이쁘다. 헤르질 개미 항상 리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은 제가 몸담고 있는 헤르질 공방 카페지기님이시고 헤르질 선배님이시고 가끔 저와 함께 바다를 가는 버디님이십니다. 다들 아시죠? 머루TV님이십니다. 머루님이시고요.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동출은 머루님, 머루TV님이랑 함께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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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쪄가지고 몸이 둔해졌네. 아유 들어가보자 한 돌아보자. 동해바다 역시 시공하죠. 서해바다 있다가 동해바다 오면은 물색이 굉장히 깨끗해요. 기분이 좋잖아요. 헤르질 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뭐 스킨 헤르질 뭐 수중 헤르질 할 때는 웨이트하고 불법 채비 장비는 안 됩니다. 예, 외갈고리 외에는 거의 안 되는 거로 다들 아시죠? 저와 머루님은 당연히 불법 장비 채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봐도 문어가 안 보이고. 아, 문어가 대체 어디 있는 거요? 아, 문어가 어딨어? 이대로 선배님과 집에 가야 하나? 아이, 그냥 가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없는데, 아, 진짜. 쪽팔린데. 야부리를 까고 있는데, 그냥 문어 큰 놈이 보이네요. 우리 선배님은 불러도 안 와요. 해경이 부른다고 막 나가고 있어. 좀 이따 영상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우리 선배님이 안 오신다. 제가 잡습니다. 내려가서 쿵! 아따 문어 사이즈 좋네. 10kg 많이 오버합니다. 아이고 부직에서 핀질이 안 됐어요. 갈고리로 걸고 올라오는데 핀질이 안 돼요. 무게가 있어서. 그래서 놓치고 다시 한번 갈고리로 걸어서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갈고리로 다시 걸고 몸을 추리고. 이 문어가 피문어가요 먹물을 많이 쏴요. 뿡뿡 쏘면 먹물 보이시죠? 예, 문어가 크면 먹물 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와 문어 자태 이 먹물 뿜는 이 장면, 야 이 맛이 진짜 헤르질이거든요. 이 맛, 아유 이거 헤르질을 준비하시는 분들, 헤르질 초보이신 분들, 스킨 헤르질 이제 초보이신 분들 모두 당황하지 말고요. 문어가 커도 피문어는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낙지, 유형 낙지 줍는 것처럼 큰 낙지를 그냥 손으로 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굴에서 잡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이 그 다 야부리고 그냥 주우면 돼요. 편하게. 정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추운데 바다 가는 거, 일 빠지고 바다 가는 거, 시간 내서 가는 거, 체력, 운전 이게 힘든 겁니다. 효과음 사이렌 소리 아니고요. 리얼입니다. 리얼 현장에서 나는 해경 사이렌 소리고요. 나오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나갈게요. 예,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요. 집에 가. 아이고, 크다. 해경분들이 나오라면 나가야죠. 나가는 타이밍에 운 좋게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이야 이분은 누구시냐? 헤르질 공방. 아 아까도 소개했듯이 카페지기님이십니다. 와 멋진 사진 영상 아주 멋지죠? 우리 머루님 봐보세요. 와 진짜 이 문어 15kg 오버되는 이 문어를 한 손에 잡고 저도 한쪽 잡았습니다. 같이 사이좋게 끌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문어 대가리가 그냥 왕이네 왕. 물론 더 큰 것도 있고 더 기록적인 문어도 있지만 뭐 이 정도 사이즈면 준수하고 훌륭합니다. 겨울 피문어 시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춥고
재미있고 해경분들이 나오시라고 해서 나갔는데 운 좋게 이렇게 감사하게 대물 하나 던졌습니다. 아이고 주먹 이렇게 아이고 주먹이 그냥 신생아 주먹이네. 어? 신생아 주먹. 야. 라이센스 확인 시켜줬고요. 불법 장비 확인 다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밀려 있습니다. 다음에 봐요.